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 루머 속에서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고민전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신년 연설 보셨습니까? 그 속에서 사실관계를 짚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에 관한 네, 예산과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이시죠? 김민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저런 인사를 나누기는 좀 시간이 좀 빠듯한 관계로 바로 사안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통령께서 그 신년 연설하신 이후에 전 국민 무료 백신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접종 예산이 0원인데 이게 가능하냐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맞나요? 사실이 아니죠, 당연히.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백신과 관련된 예산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구매 협상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단가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미리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공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전에 그것을 딱 특정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이미 현재까지 확보된 그 백신에 대해서는 선급금과 그다음에 이후에 지급할 부분 처리를 해가면서 관련한 예를 들어 뭐 주사기라든가 아니면은 보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 관리 비용, 접종 비용도 확보를 했고 또 추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접종 예산은 0원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부는 돈을 좀 받고 일부에게만 무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와요. 특히나 이 문제는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신속성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의 목표는 집단 면역의 형성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당대표께서 앞으로 출시될 이 코로나 치료제도 이 백신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공급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예산의 여력이 있을 것인가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까 백신에 대한 무상 접종의 취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치료제가 국민들을 위해서나 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빨리 사용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취지고요. 어떤 특정 그 회사의 치료제라고 얘기된 것은 일단은 사실과 좀 달라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그 말씀이 나온 것이 아마 그 현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몇 개 회사들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토론하는 토론회에서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 일관에서 얘기한 건데 그렇게 어떤 특정 회사의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기사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하는 건데 그거를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잘못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죠. 팩트체크가 정말 중요한 게 이 잘못된 정보가 한번 국민들한테 쫙 퍼지고 나면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국회가 그런 그 다음에 주차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도 전혀 다르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국회 차원에서 특히나 이제 여당의 보건복지위원들이 더 나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